제5장 바벨론 포로와 귀환.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과 거기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만연되는 것을 보시면서도 계속 참으시고 여러 선지자를 새벽부터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어 수없이 책망하고 간절히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듣지 않았으며 그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남유다는 크게 세 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제1차 포로가 주전 605년, 제2차 포로가 주전 597년, 제3차 포로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포로 해방의 칙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민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정화시켜 다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제3차 귀환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주전 444년에는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으로 불렸고 이후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는 바사 지배 시대, 헬라 지배 시대, 마카비 혁명 시대, 하스몬 왕조 시대, 로마 지배 시대를 포함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어지고 400년 남짓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암흑 속에서도 전 우주에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중단 없이 진행하셨으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함으로써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바벨론 포로의 원인. 이스라엘은 북방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남방 강대국 애굽 사이에 낀 약소 국가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신흥제국 바벨론의 등장 등 주변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급속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격변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취할 올바른 길을 눈물로 예언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온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이 참된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으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곱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전한 내용과 바벨론 포로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유다의 비참한 최후.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자 국민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살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왕 느고 2세는 약소국 유다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붙잡아가고 대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애굽의 세력에 눌려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으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 뒤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잘 방어하는 것을 보자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재정비하여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주전 597년 제2차로 갈대아 군을 출정시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죽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졌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고니아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 하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통치 제9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고 시드기야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이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끝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그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뼈아픈 수모와 민족적 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2.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총 7회에 걸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유수 7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후에 여호와의 택한 종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눈물로 촉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회개를 뜻하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가 9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 유수가 끝나서 다시 돌아올 곳을 암시하며 동시에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이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그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렇게 일곱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1. 주전 608년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주전 60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7장 17절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제1차 포로 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유수 70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반드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주전 597년 후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긴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때는 제1차 포로 때와 제2차 포로 때였습니다. 주전 597년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두 광주리 가운데 한 광주리에는 첫 열매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고 버려질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이는 유다 땅에 남거나 애굽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4. 주전 593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다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멍에는 이스라엘이 힘들어도 반드시 바벨론 왕을 섬겨야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줄과 멍에를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이 사신들은 반바벨론 동맹 음모를 위해 각 나라에서 파견된 특사들로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와서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그들의 생각대로 바벨론에 항거하는 동맹은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의 저주를 초래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할지라도 들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거짓 예언은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한다고 강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느니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누구든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진멸당할 것을 행동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강하게 반발하며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나무멍에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무멍에 대신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냐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다면 쇠 멍에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훼파되고 성전은 불태워졌으며 백성은 기근으로 비참하게 죽고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던 하나냐는 거짓 예언한 지 2개월 만인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5. 주전 588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유다를 칠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라는 예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드기야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예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같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섬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6. 주전 587년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 두목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톡을 옥 음실에 가두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를 요나단의 지복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라고 애원하였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거하면서 매일 떡 한 덩이씩을 얻어먹도록 하였습니다. 7. 주전 586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고 가나안 본향에 머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은 곧 멸망하여 사라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언약하시고 영원 무궁히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 3.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이스라엘에서 멀리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에는 이를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에서도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토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4대 만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가나안 거민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차야 함을 말해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원리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하고 안식일과 안식년 계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안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도구로 선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근본적인 두 가지 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신에게 절하여 행음하였으므로 이혼서를 주워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함으로써 이혼당한 음부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금강 섞은 철필로 마음에 새겨질 만큼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욕으로 여길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 숭배하는 죄와 안식일, 안식년을 범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